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좀비의 데이터를 얻으러 왔다. 좀비 데이터, 좀비 또 좀비가 있군요. 좀비를 죽여야 돼.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는데, 바닥에 있니? 어디야? 이쪽인데? 오, 뭐야, 이 넓은 공터는? 근데 여기 없는데, 얘는? 좀비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울버짖고 있는 거야? 저기 좀비 있다. 근데 저기 좀비가 있는데 제가 지금 몇 층에 있는 거야? 어, 좀비 있다. 오케이. 데이터 찾니? 안 된, 안 찾는데? 얘 이걸로 때려야 되니? 일단은 피를 좀 깎아놓고. 아, 안 돼! 어떻게 데이터 컬렉트가 안 되는데 이거? 오, 박쥐나기다, 개꿀. 오, 드릴코어, 좋아. 이쪽에 좀비 생성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 그렇지. 좀비 스파너 있네. 이게 되니? 안 되는데? 아, 나 애기 좀비가 너무 싫어. 진짜. 잡기도 힘들고. 아, 이거 데이터 어떻게 쌓이는 거야? 시뮬레이션 코스트. 아니, 그게 코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걸 어떻게 쌓아야 돼? 모르겠다. 일단 튀자.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먼지 끌려 해도 이게 안 쌓여, 이거는. 데이터가. 아, 진짜 상자, 진짜. 일단 EMC 좀 벌어놓고. 자, 이거 하지 말고 딴 걸로 갑시다. 에너지 액셉터. 아이, 재인장할. 결국 이걸 하라고? 물웅덩이 축제 때 세트 석영을 던지고. 아 싫어. 나중에 할래. 나중에 근데 할게 없는데 지금 이제 너무 뭐가 리포스 젯팩.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일렉트럼 강화, 일렉트럼 강화유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강화유리가 아마 이거랑 호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일렉트론 플레이트. 플레이트가 없네. 만들어줘야겠다. 플레이트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슬러스터 만들 때.
여기서 스러스터 만들 때는 알루미늄이랑이 같이 필요하네. 알루미늄 넣어주고요. 수용 코일 공미용 발전기 그럴 줄 알았어. 점점점 뭐가 하나씩 추가되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공명 발전기는 일단 공명 발전기 설정을 해놓자. 크리에이티브는 뭐야? 일단 코일. 일렉트릭 알로이 골드 파란스 점점점 등급 올라간다. 나 왜 중간에 금 안 넣어놨냐? 씨, 안 넣어놔가지고 이거 또 만들어야 되잖아. 이번엔 넣어놓는다. 어차피 이번밖에 안 쓸 것 같지만. 그러네. 이거 말고는 두 개 만들 데가 없네. 변속 코일. 인피니티 바이메탈의 에너지틱 알로이. 네 개쯤 필요할 것 같은데? 맞네. 오케이. 자, 개수도 미리 계산해놓자. 9984. 아, 이게 좀 큰데, 이거는? 9984 플러스 3328. 13312. 13312. 공명 발전기. 파인 리포지드 스러스터 리포스 제트팩. 그 다음에 이거 늘리기 보조 변속 코일. 이거 좋지. 보조 변속 코일. 다이나모 출력 중이라서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변속 코일. 에너지틱 알로이.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난 컨듀잇 아이언 블록. 얘는 뭐야? 실버 더스트와 쿠퍼 더스트. 하나씩 꺼내. 쿠퍼 더스트니까 실버 더스트 가라. 메슬레이터. 실버가 512. 3개, 1개, 어? 몇 개라고? 야, 이거. 실버가 4개구나. 그러면은 몇 개야? 2048 플러스 128. 나누기 5, 4, 3, 5.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